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소고등학교의 벽돌 하차 영상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낮에 하차하는 영상과 아침 일찍 캄캄할 때 하는 하차 영상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캄캄할 때 하는 것과 환할 때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일 거예요. 이것은 이 화물차가 이 학교 안으로 진입이 안 돼갖고 밖에다 내놓고 이게 후문이거든요. 후문에서 이렇게 떠서 들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보면 화물차가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길 이쪽으로 대놓고 하차를 했을 때 지게차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상 건너편에 주차를 시켜놨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은 꼭 있어야 되겠죠. 아예 차가 안 다니는 곳이 아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있고 또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가끔씩 있어요. 벽돌 팔레트는 8 팔레트지만 두 개씩 뜰 수 있으니까 네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벌써 마지막 팔레트 하차하러 가는 중이죠. 아주 간단한 짐입니다, 이건. 8팔레트 금방 하차하죠? 매번 이런 짐만 있으면 뭐 아주 좋죠. 이날 이후로 한 나흘 후에 다시 그 콜 요청이 왔습니다. 아침 영상이거든요. 아침에는 7시만 돼도 깜깜하잖아요. 자, 똑같은 현장인데 오늘 훨씬 깜깜하죠? 이제 7시 약간 넘었거든요. 제가 이래서 겨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밤이 길어요. 지난번보다 양도 훨씬 많죠. 시멘트 한 4파레트 정도 되고 시멘트가 이나 레미탈인가 보네요. 그리고 벽돌이 한 10파레트 정도 되네요. 깜깜할 때는 시야가 더 안 좋아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신호수 한 분이 더 있어요. 신호수가 두 명이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에 있어서 안전은 정말로 정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장 소장님 정말 마음에 드네요. 낮에는 한 명 배치했었는데 이 아침에는 시야가 안 좋을 줄 알고 한 분을 더 배치해 주셨잖아요. 열심히 하차해서 운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밤이 많이 짧아진 것 같으네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아주 캄캄했었는데 보통 8시는 가까이 돼야지 훤해지곤 했었는데 이제 7시 15분인데 겨울이 가긴 가나 봅니다. 사실 지게차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졌을 때만 말이죠. 항상 머릿속에는 안전제일 안전제일 달고 살아가지만 이게 바쁘다 보면은 마음도 급해지고 또 현장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지게차예요. 분명히 안전조치를 다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 와중에 또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라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간단히 그 여담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지금 뉴스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년퇴직한 후 자격증을 따시는데 지게차 자격증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이 보통 55에서부터 시작해갖고 6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지게차 업계가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판이 지금 그 나이대 되신 분들은 현재 지게차 업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손을 띄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아들들이 지게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이대가 20대 30대예요. 그러면은 정년퇴직하고 나오셔갖고 자격증을 따갖고선 이 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20대 30대와 경쟁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지게차 자격증이 중장비 중에선 가장 많을 거예요. 지게차가 간단한 일이지만 정년퇴직하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농사를 짓거나 개인 창고에서 운영하는 데는 뭐 괜찮죠. 그러나 영업용 지게차는 절대로 절대로 힘들 거예요. 그 지게차 자격증은 뭐 하나씩 따두셔도 괜찮죠. 그냥 뭐 취미생활 삼아서. 그러나 영업용은 정말 힘드세요. 정년퇴직하고 나이 먹으신 분들은 어디 기사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확실하지 않은데 지게차 사는데 거액을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막연한 꿈을 드리기보다 실제 팩트 폭력이라 그러죠.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더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제게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영업용을 많이 문의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